장사나 계약을 할때 크든 작든 항상 이익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와 순리에 따르는 명분과 실제 이익이 되는 실리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사를 할 때에 이익을 챙겨야 되겠고, 이익을 챙기자니 양심에 걸릴 때가 있고, 또 양심을 챙기자니 이익을 못 챙기겠고, 이걸 질문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때 장사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정신적 노동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적 세계, 장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장사를 할때 남으려고 장사하지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느님이 손해보면서 장사하라고 법칙을 만들어 놓은 법칙이 없다. 식당을 하든, 옷가게를 하든, 뭐 고깃집을 하든, 다 노력해서 남으라고 장사를 하라고 했지, 손해보면서 장사를 한 집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는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남으라고 했지, 이익 보지 말라고 말한 법칙이 없다는 뜻이에요. 남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다 남겨야 된다.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손해보는 장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다. 남는 장사를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남는 장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장사는 남는 것이 당연한데, 이 남는 장사를 하면서 내 마음을 상대를 득되게 했느냐, 이기심으로 했느냐, 요 차이는 있는 겁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고깃집을 해요. 근데 고깃집을 하는데 삼겹살을 다 갖다 주면서, 잘 보세요. 삼겹살을 다 갖다 주면서 300g이 1인분이라고 합시다.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300g이 1인분인데 300g을 다 갖다 주고 고기를 구워서 먹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내 이익이 한 20%가 남아. 근데 290g을 갖다 주는 거야. 그럼 10g을 덜 갖다 준거 아닙니까? 그럼 이익이 좀더 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칙이 있으면 300g을 딱 갖다 주고 손님을 득되게 음식을 먹게 해주고, 내가 10%가 남든 20%가 남든 정확하게 정한 대로 행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이 사람이 득대했으면 좋겠다. 이 고기를 맛있게 먹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이 반찬을 정성스럽게 해줘서 이 사람이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실어주는 게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 300g 딱 갖다 주고 너 이거 구워서 먹고 3만 원어 저저저 300g 먹은 만큼 돈만 내고 가면 돼. 그리고 야채 적당히 갖다 주고 그냥 먹고 알아서 가면 돼. 이렇게 개념을 가지면 잘못된 것이다. 내가 300g을 팔았을 때 정확하게 300g을 갖다 주고 반찬이나 모든 걸잘 갖다 주어서 즐겁게, 영양분 있게, 아주 그 사람들이 득되게 음식을 잘 먹고 가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잘 챙겨주고 거기에 10%가 남든 20%가 남든 남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짧은 장사꾼들은 어떻게 하느냐? 300g을 갖다 줘야 되는데 꼭 10g을 덜 갖다 줘요. 그리고 2인분 시킬 거 3인분 시키게 만들고,
보세요. 조금 모자라야 한 1인분 더 시키거든. 응? 그러니까 2인분만 시켜도 될 걸 조금 모자라면 더 시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모자라게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보세요. 이 야채를 충분히 갖다 줘서 먹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꼭 두 번 시키게 만들거나 아주 간질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이런 행위가 바르지 못한 것이지. 내가 정정당당하게 300g 고기를 팔아서 거기에 10%를 남든 20%를 남든 남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껏 장사를 하고 돈이 남은 사람은 그 돈이 득되게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느냐? 가족에게도 득되게 쓰이고 사업 발전에도 득되게 쓰이고 내 건강에도 득되게 쓰이고 앞으로 저축을 해도 득되게 쓰인다. 그런데 편법으로 계속 10%씩 5%씩 속이면서 이익을 남기는 건 득되지가 않아요. 한순간에 하느님이 다 걸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칙을 어기고 삿된 욕심으로 속이면서 편법으로 이익을 남겼어. 지금은 이익이 남는데 이게 모아져서 하느님이 한 번에 싹 걷어갑니다. 어떻게? 자식을 통해서 걷어갈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걷어갈 수도 있고 사기꾼이 와서 걷어갈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 그 차액에 대해서 걷어갑니다. 애써 머리만 굴렸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 애써 삿된 생각으로 잔머리만 굴렸을 뿐이지 하나도 득되는 게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더 잘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원칙을 지키고 정정당당하게 해줄 걸 해주고 상대를 득되게 한 다음에 이익을 남기는 건 당연한 일이며 좋은 일이다. 이 원칙을 깨면서 삿된 욕심을 부릴 때 하느님이 점검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기운을 걷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않으려 할 필요가 없다. 이익을 남기는 건 당연한 것이며 이익을 남기는 게 원칙이며 이익을 남기도록 장사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단, 내가 편법으로 삿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편법으로 500g 줘야 되는데 450g만 주고 300g 줘야 되는데 290만 주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300g을 줘야 되는데 310g을 줘. 이제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를 300g만 줘야 되는데 10g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기분이 좋아서 10g 더 좋은 건 좋은데 자꾸 그 짓을 하면 바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식당을 하는 분이 고기를 300g을 딱 주면 되는데 마음이 착해가지고 10g을 더 줘요.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분이 오니까. 근데 다음에도 그러고 또 다음에도 그래. 이건 착한 거지 바른 게 아니에요. 착한 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고 했죠. 이건 착한 마음이지 바른 게 아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계속 내가 인심을 더 쓰면 하느님이 그걸 기쁘게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인정을 베풀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보세요. 그 마음을 계속 쓰면 그 사람은 그 손님은 거기에 익숙해지게 돼. 그리고 다음에도 그걸 계속 바라게 돼.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 서운해 이제.
그러면 손님 떨어져.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을 키워주는 게 됩니다. 삿대게 대접받는 욕심을 키워준 게 된다. 내가 인정을 잘못 베풀므로써. 내가 작은 인정을 잘못 베풀므로써 그 사람이 삿된 욕심을 갖게 되고 삿된 교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인정 베푼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착한 행위 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300g을 잘 팔되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득되게 해주는 겁니다. 득되게 해주고 도움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내가 챙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유도리 있게 사람에 따라 인정을 더 베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정이 너무 습관이 되면 그건 착한 것이지 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장사를 할 때는 인정으로 하되 기본 원칙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잘하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인정으로만 하면 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정은 마음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 말은 고기 300g에서 10g 더 주는 걸로 할 게 아니라 친절한 마음, 득대는 마음, 마음을 쏟는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 이걸로써 내가 득대게 하는 게 바르게 행하는 것이지 고기를 5g, 10g, 100g 더 주는 게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손님이 오면 기운으로 상대를 돌려 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기분 좋게 우리 집에 한 번 더 올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베풀어주는 마음. 또 장사는 원칙으로 하되 인정 있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손해를 보세요. 이익을 덜 보면서 자꾸 베풀어주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걸 장사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떼다 무역업을 하는 분도 있고 옷가게를 하는 분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옷을 100만 원을 떼다가 15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보세요. 1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20만 원 받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질 유통, 물질을 떼다 파는 유통업, 물질을 떼다가 장사하는 장사꾼, 물질을 떼다가 그대로 이익을 남기고 파는 일, 이런 물질적 이익은 7대 3의 법칙으로 30%를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기준치를 말씀드리면 이 물건이 옷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기계가 됐든 아니면은 뭐 저 그 전기밥솥이 됐든 예를 드는 거예요. 뭐가 됐든 이걸 내가 100만 원짜리를 사다가 110만 원을 받든 120만 원을 받든 130만 원까지 받는 것은 자유다. 물질로 유통해서 이익이 남기는 건 30% 넘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이 자연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의 노력은 내 노력이 30%가 거기에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원래 만들어진 노력이 70%고 내가 이걸 운영해서 팔아서 운영하는 능력,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능력, 내가 노력하는 대가는 30%가 여기에 스며들게 돼 있다. 30%는 여기에 동반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이동해서 이익을 남길 때는
30% 이내의 이익을 남기는 건 정확한 이익이며 바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30%를 넘게 되면 넘는 건 꼭 하느님이 가져갑니다. 이게 100만 원짜리인데 밍크코트라고 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떼다가 150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130만 원, 30만 원 이익 남은 건 내게 되는데 20만 원 더 남은 건 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질 이동의 법칙으로 30%가 넘는 건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어떤 편법으로든지 가지고 갑니다. 30% 이내까지는 내 운용할 수 있는 힘으로 기운을 실어주고 30% 넘는 건 자연의 법칙으로 어떤 방편으로든지 가지고 간다. 물질 이동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물질 이동이 아니라 어떤 분이 과외 선생님을 하거나 학원 선생님을 하거나 이렇게 특강을 하면서 강의료를 받거나 이렇게 정신노동을 해서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질이동이 아니잖아요. 오직 내 몸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몸으로 아이를 가르치든 내 몸으로 지도를 하든 내 몸으로 역할하는 일, 내 정신력을 동원하는 일, 이건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대 7의 법칙으로 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때로는 70이 다 수고비로 온다 해도 관계없고 50이 온다 해도 관계없다. 이런 경우는. 근데 물질 이동으로 이익이 남길 때는 가급적 30% 이내가 될 때 내게 된다고 보시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 이익이 남든 20%가 남든 30%가 남든 그건 자유란 얘기죠. 그러나 또 40%가 남든 50%가 남든 이것도 자유예요. 그러나 30이 넘는 건 어떤 식으로든 하느님이 다른 방편으로서 작업을 해서 걷어간다 이 뜻입니다. 30%만 너의 몫이다. 30% 넘는 건 반드시 어떤 트릭을 써서라도 기운을 다르게 쓰게 만든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에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식당을 하는 분도 있고 유통업을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면의 그런 진리를 몰라서 잔머리 굴려가지고 막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려 하는 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당신 게 아니다. 30% 이내에서는 당신 노력의 대가가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이상이 넘는 건 당신 게 아니고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한테 돌리거나 다른 방편으로서 쓰게 된다. 이런 원리를 제가 가르쳐 드린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익을 남기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이익은 남기되 내 원칙을 지키고 상대를 득되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상대도 득이 되고 나도 득이 되고 장사로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정신력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정신과 몸과 이걸 다 쏟아서 내 한 몸을 다 던져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7대 3의 법칙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그 사람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지어서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제가 이제 잘되게 하는 그 방법을 좀 가르쳐드리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를 할 때 뭐 옷가게가 됐든 식당이 됐든 뭐 참 음식점 다 이건 장사에 속하는데 장사를 하는 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손님이 이제 특히 옷가게가 그런 경우가 많죠.
옷을 사러 왔는데 만지작만지작 하다가 그냥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옷을 사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옷을 만지작만지작 하는 사람들 뒤다 대고 욕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옷가게 하는 분들은 특히 명심해야 돼요. 옷을 막 고를 거 아닙니까? 고르다가 한참 고르다 그냥 가. 그럼 기분 나쁘니까 뒤다 대고 욕을 해. 그러면 인기, 인신, 인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분이 와서도 또 그런 분이 와요. 그리고 또 만지작하다 그냥 가.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며 장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옷을 만지작 만지작 하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아, 저분이 기운을 다스려 주어서 다음 번에는 다른 분이 와서 이 옷을 사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만지작 만지작해서 기운을 다스려 준 거야. 기운을 다스려 주었으니 다음에는 다른 분이 와서 이걸 꼭 사가겠구나. 저분이 1차 기운을 다스려 줘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마음을 긍정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거들랑 이 가게 기운이 탁한 기운이 있었는데 저분이 탁한 기운을 액땜해 주고 갔구나. 그러니 다음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마음을 긍정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뒤 나가는 사람한테 다음에 오세요 인사말을 해주는 거예요.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인연법이. 제 말은 돌고 돌아서 지금은 안 오는데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 때 다음에 오세요. 안 사가도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마지막 인사말을 꼭 해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운은 연결 연결 연결이 돼서 끌고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식당하는 분들, 식당하는 분들 음식을 맛있게 이제 먹고 가면은 손님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잖아요. 그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한 다음에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인사말을 중요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꼭 마지막에 이 인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미련한 식당 주인들이 뭐라 가냐면 안녕히 가세요 요 말만 딱 하고 말아요. 그러면 잘 먹고 갈 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해놓고 다음에 또 오세요. 꼭 마지막에 이 인사를 꼭 하고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설령 욕심만큼 안 되더라도 나중에 잘 된다. 그래서 식당이든 가게 하는 분들은 꼭 마지막 인사말을 다음에 오세요.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상담하고 마지막에 갈 때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갈 때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분이 오거나 말거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안 와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다음에 나를 만나자는 의미도 있지만 당신 기운으로 반드시 인연을 주어서 또 만난다 이 뜻이에요. 그래 당신의 인연고리로 나는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항상 많은 사람을 만나거나 장사하거나 이렇게 유통업을 하거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분들은 항상 말을 마지막 말을 잘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런 인사말을 늘상 해버릇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형식이 되지 말고 진심을 담아라. 진심을 담으면 반드시 기운이 통하며 반드시 잘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